안녕하세요. 점검 중 2학년 학생들 와방쌤이 돌아왔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덥죠? 많이 더워서 힘든데 우리 학생들은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방학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선생님도 지금 집콕이가 돼 있어요. 나가서 놀고 싶은데 날씨가 너무 덥네요. 다른 친구들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혹시 집콕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이 기회에 선생님과 같이 역사 수업하면서 집에서 에어컨 쐬면서 좀 시원하게 공부 한번 즐겨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에어컨을 땅 키고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학년 학생들 저번 첫 영상을 통해서 고려, 태조, 이거 잠깐만요.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었는데요. 자, 왕건. 후삼국 통일을 하고, 고려 건국을 하고, 후삼국 통일을 하고, 개경수도 건설하고, 그 이어서 이제 통일된 고려를 안정화시키기에 다양한 작업들을 펼쳤다라는 걸 했었고요. 자, 그 과정에서 태조 왕건.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호족 보섭 정책. 그러면서도 호족들이 함부로 왕에게 대들지 않도록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 그러면서 호족 세력을 완벽하게 안정화시킨 후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민생 안정책.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에 걸맞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문화 정책. 마지막 고려 이름이 고려인 이유죠.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답게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한 북진 정책, 요런 것들을 실시했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혹시, 응? 저게 뭐임? 먹는 거? 이런 친구들은 앞에 첫 번째 영상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왕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요. 대부분의 정책들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대표적으로 북진만 해도 실제 영토를 꽤 넓혔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왕건은 왕노릇을 잘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정책 중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네요. 왕건이 나름 하긴 했는데 미처 막지 못한 부작용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바로 요 5개 정책 중에서도 호족 포섭 정책 안에 있었던 혼인 정책, 결혼 정책이었죠. 자, 왕건은 주요 대호족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혼인관계, 정략 결혼을 많이 했었다라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무려 29명의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29명의 부인이 대부분 낳았던 자녀가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은 장차 왕건의 핏줄로서 뭐가 될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쵸. 왕위 계승자였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왕위 계승 순위에 대해서 이게 왕건이 무슨 의도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후유집조에서 왕위 계승이 반드시 아들이 아니어도 된다, 뭐 동생이 물려받아도 된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 뭐 약간 이런 멘트를 남겨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출중했던, 특히 자기 외가 집안이 굉장히 빵빵했던 많은 왕자들이 나도 왕이 되고 싶어, 나 그냥 왕자로서 끝내고 싶지 않아 라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왕자들이 그런 욕심이 없어도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외손자, 조카를 왕자로 뒀던 다른 호족 세력들이 그런 야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즉, 왕건의 혼인 정책의 결과, 왕건 사후, 외척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바로 호족, 대호족 출신의 외척 세력의 파워가 굉장히 강해지고, 이들이 왕위 계승 갈등을 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왕건 사후 고려 초반부, 고려가 위기에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태조 왕건의 아들이었던 혜종과 정종 시기에 나타났던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자, 실은 이 태조 왕건도요, 요 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요. 자, 내가 이제 워낙 빵빵한 집안의 여자들을 많이 맞이했기 때문에 분명히 왕위 계승 갈등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자, 이 계승 갈등을 막기 위해서 가장 이견이 없을 명분이 있는, 가장 다른 애들이 뭐라고 못할 왕위 계승 후보가 누굴까요? 얘한테 물려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쵸? 처다들이죠. 어느 왕조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돼 있는 그 왕조 같은 경우는 다들 장자,
왕비 소생의 처다들, 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왕건 역시도 그래서 처다들을 어느 부인에게서 낳느냐를 굉장히 민감하게 따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왕건이 너무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그 불굴의 부인의 노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왕건이 굉장히 집안이 빵빵한 여자들 위주로 다 혼이는데 유일하게 거기서 아니라고 할수 있는 여자가 있어요. 이 왕건이 왕이 되기 전에 결혼했던 여자예요. 나주오씨란 부인이 있는데요. 바로 왕건의 첫 부인이거든요. 이 나주오씨가 여러분 그 후삼국 통일할 때 왕건이 궁예명을 받들어서 그 후백제 뒤통수를 가리키면서 나주 금성을 점령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이 나주 지역의 호족이었던 사람이 나주오씨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왕건의 세력이 커지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직업이 정확히 안 알려져 있는데 출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문 세력이 크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제 이때는 왕건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다 보니까 가문도 가문인데 뭐 여러가지 이제 고마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은 여기에 이제 왕건하고 오씨 관련해서 유명한 에피소드 있거든요. 그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 같이 했던 친구들은 얘기했는데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왕건이 자기가 점령을 했잖아요. 나주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 기분 좋으니까 이 나주 지역을 한 바퀴 순회를 빵 해요. 여기가 나주라는 동네구나 하고 막 이제 돌면서 한번 순찰을 쭉 도는데 너무 열심히 승마를 했나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물 마실 곳 없나 하고 이제 뒤져보는데 거기 마침 이제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뜨고 있었다라는 거야. 굉장히 이제 소녀소녀한 예쁜 여자가 물을 조심스럽게 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왕건이 저 아가씨 죄송한데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좀 떠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부탁하니까 이 아가씨가 네 물론이죠 하고 이제 물을 이렇게 떠주는데 근데 이 물을 떠주는데 그냥 떠주는 게 아니야. 유명하죠. 여기 나뭇잎을 띄워줘요. 그러니까 왕건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 물을 그냥 떠주면 되지 굳이 여기 좀 더럽게 왜 나뭇잎을 띄워서 물을 줄까 그래서 이제 나뭇잎 혹시 자기 먹게 될까 봐막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빈 잔을 돌려주면서 묻죠 아가씨한테 아가씨 왜 그냥 물 주면 되지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왜 나뭇잎을 나한테 띄워줬어요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아가씨가 대답이 웃기죠 대답이 되게 멋있죠. 아니, 저기, 장군님께서 너무 목이 심하게 말라 보이시길래, 잘못하다 물 마시다 체하실까봐, 물 급하게 마셔서 체하시면, 약도 없는데, 혹시 그러시면 안 되니까, 아프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 천천히 드시라고 일부러 나뭇잎을 띄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왕건 이 대답에 한눈에 뿅! 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배려심 깊고, 하트 눈이 배려심 깊고 똑소리 나는 이런 멋진 여자가 있다니 근데 이 여자가 알아보니까 이 자기가 점령했던 나주 지역 호족의 딸이었던 거예요 운명이야 이건 운명의 데스티니 빠라밤 해가지고 이제 둘이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은 집안은 별볼 일이 없는데 가장 먼저 결혼해서 첫 부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 그래서 집안도 별볼일 없고 뭐 그렇죠. 자기가 엄청 예쁜 미녀도 아니고, 그냥, 왕건이 진짜 마음씨, 뭐, 덕인성, 이런 거 보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둘만 살면 괜찮은데, 왕건이 이제 그 뒤에 자기 이어서 28명의 부인을 더뒀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 여자가, 왕건이 나를 잊지 않게끔 하려면, 내가 이 쟁쟁한 집안의 여자들 사이에서 내가 첫 왕비로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될까? 고민 끝에 이 여자가 결심한 거죠. 내가, 큰아들을 놔줘야겠다. 처다들을 놔줘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해요. 무슨 노력인지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이게 19금이라. 그래서 어쨌든 여러 노력 끝에 우리 왕건과의 사이에서 처다들을 낳게 되고요. 그래서 이 나주오 씨와 왕건 사이에 태어난 그 큰아들이 혜종입니다. 혜종인데요. 이제 집안이 별볼일 없다 보니까 그쵸. 이 주변 왕자들이 보기에는 형이지만 만만한 거예요. 뭐야, 우리 집안처럼 뭐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큰 것도 아니고 수년이 운 좋게 1등 결혼해가지고 1등 태어났다고 와, 저렇다고 지금 왕이 돼? 조금 이렇게 만만하게 볼 수밖에 없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근데 그걸 알지만, 그래도 혜종이 큰아들이니까, 제일 불상사가 안 생기려면 얘한테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혜종한테 물려주게 돼요. 근데 결국 혜종은 왕이 되자마자, 그런 부분에서 주변 동생들한테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죠. 왕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고요. 특히 이때 혜종을 집중적으로 위협했던 사람이 누구냐? 왕건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15번째, 16번째 부인이었어요. 15, 16비의 아버지였던 왕규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름이 왕규죠? 사성정책이에요. 왕건이 성씨를 졌는데, 그럼에도 혼인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사성과 혼인을 통해 반드시 묶어야 될 만큼 세력이 컸던 광주 지역의 대호족이었던 사람이고요. 이 왕규가 내밀었던 15, 16비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광주원군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그, 보보경심녀라는 그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 보시면, 백현이, 엑소 백현이 맡았던 캐릭터가 바로 이 광주원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세력이 큰 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규가, 나도 외손자 있는데, 저별볼일 없는 왕보다 내 손자가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결국에는 이 욕심을 참지 못하고, 자객을 보내고 독살을 시도해요. 왜 이거를 이제 왕규가 왕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왕규의 난이라고 이제 사료에 남아있게 되고요. 그래서 혜종이 이제 왕규의 난인데 되게 엄청난 게이 혜종이요. 집안은 좀 나약하고 별 볼일 없지만 서다들이잖아요. 왕건과 함께 무수히 후삼국 통일의 전쟁터를 누비면서 호랑이도 한 손에 때려잡을 정도라고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기운 차고 누가 봐도 딱 떡대에 넘치는 장군감. 힘이 굉장히 센, 멋진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실력이 워낙 무력이 출중한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자다가 이 왕규가 보낸 자기 암살자가 들이닥치는데 이 사람이 때려잡아요. 오씨, 뚜씨 하면서 너 뭐니? 나 죽이러 왔니? 이러면서 이제 잡아버려요, 혜종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암살자가 좀 내가 이제 허술한 건가? 모르겠어. 기록상에 보면 혜종이 결국엔 신문 끝에 이 암살자가 왕규가 보냈다는 거 알아요.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당장 사형감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혜종이 얼마나 세력이 약했느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왕규가 자기를 죽이러 온걸 알면서도 죽이지 못해요. 왕규 세력이 너무 셌거든요. 심하게 셌기 때문에 결국 혜종은 왕규를 제거하지 못하고 냅둡니다. 왕규가 어? 뭐야? 내가 암살자 자객 보내는데 나안 죽이네? 진짜 호구잖아. 계속 자객 보내고 계속 독살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군감이고 씩씩하고 힘이 셌던 이 왕이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스트레스 받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신경쇠약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몇년못가 얘가 죽어요. 그래서 금방 죽게 되고요. 지금 그 혜종에게도 아들이 선생 기억으로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아들이 워낙 어리기도 하고 아버지가 힘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계승을 못해요. 그리고 혜종이 죽자마자 당연히 누가 이 자리를 노리겠습니까? 그죠? 아직 살아있는 왕규가 노리게 되는데요. 자, 왕규가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건 내 자리야! 내 외손자 자리야! 하고 와 쳐들어올 때 이거의 뒤통수를 갈기는 바로 혜종의 동생입니다. 정종이 등장하는데요. 자, 정종은, 왕건의 또 다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갑자기, 충주 유 씨였을 거예요, 아마. 충주 유 씨라는 이제 가문의 여자였는데, 이 가문은 좀 많이 빵빵한, 많이 괜찮은 가문이었고요. 실제 또이 여자도 가문도 출중한 분들은 상당히 좀 매력이 있었나 봐요. 아마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 거로 왕건한테 아이를 가장 많이 낳아준 부인이니까 그만큼 왕건이 아꼈던 부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정종의 어머니이자 우리 조금 이따 보게 될 광종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충주 유 씨가 낳은 이 정종이 혜종 다음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즉 혜종이 죽고 나서는 첫째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정종이 서경 세력의 도움을 얻어서 서경의 군대를 이끌고 서경이 북진정책 기지다 보니까 군대가 많았거든. 끌고 와가지고는 왕규 뒤통수를 갈겨버려요. 그래서 왕규의 난을 제압하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정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힘으로 왕이 돼서 그런 걸까? 정종이 뭔가 이 과정만 봤을 때는 굉장히 파워풀한 왕처럼 보이지만 정종 역시도
언제 또 제2의, 제3의 왕두가 나타날지 몰라 굉장히 역시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을 보이게 되고요. 정종도 신경쇠약으로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 그 결과.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해종, 정종 둘다 상당히 군사를 잘 이끌 수 있는 뛰어난 무력을 가진 씩씩하고 멋진 왕이라고 볼수 있는데, 둘이 공통점인 거죠.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스트레스 받다가 신경쇠약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왕들이 한숨 잠을 못잘 정도 당시 왕권이 굉장히 불안정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자, 이 왕권이 너무 불안정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요 왕규의 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 선생님이 보보경 심리학 드라마 살짝 가져왔는데요. 요거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 본 친구들도 있지만 못본 친구들도 있으니까 살짝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잘한 일도 있는 왕이긴 한데요. 그게 복수법을 제정을 함으로써 복수의 기회를 줘요. 여러분, 근데 얘네가 실제 복수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광종이잖아요. 근데 광종이 이미 죽었잖아요. 누구한테 복수할까요? 이 호족들이 누구한테 복수를 하느냐? 바로 이 과거제로 등용됐던 광종의 밑에서 함께, 광종과 함께 이 개혁정치를 힘썼던 이 신하들을 얘네가 대거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경종 때도 또한번 피의 쓰나미가 몰려칩니다. 이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과정에서. 경종이 이걸 보면서, 아차,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한 피의 쓰나미가 올줄 몰랐어. 뒤늦게 복수법을 폐지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미 너무 많은 신하가 죽은 거예요. 경종이 후회를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생각이 짧고, 내가 멍청해가지고, 죄 없는 신하들 또 엄청 죽였어. 아이고. 나 같은 놈이 왕이 돼가지고, 결국 경종이 그래가지고, 실망감에 정치에 손을 놓은 채 이제 그 술만 마시다가 결국 이 사람은 금방 죽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있지만, 아이고, 아빠랑 나가, 아빠처럼 폭력지고, 나처럼 멍청한 이런 왕의 피를 잃은 내 아들한테 왕위를 못 줘. 그러면서 자기의 사촌 동생을 불러서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성종이고요. 자, 성. 완성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 성종. 바로 고려의 통치 체제를 완성한 임금이다라고 해서 성종이, 완성, 성종이 되겠습니다. 즉, 성종은 본 거죠. 아, 왕권이 너무 강해져도 나라가 피해 쓰나미가 몰아치는구나. 하지만 해종이나 정종을 봤을 때, 왕권이 너무 약해도 나라가 불안하고 왕이 오래 못 살아. 자, 그러니까 둘의 권력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그치. 왕권과 신하의 권리가, 왕과 신하 사이가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겠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통치 체제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성종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의 시스템 제도를 완성한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종 혼자서는 무리수예요. 그래서 성종 이때 많은 신하들한테 어떻게 하면 니네랑 내가 싸우지 않을 조화로운 권력을 이루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겠니? 신하들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이때 아주 기똥찬 아이디어를 내밀었던 사람이 바로 성종의 소울메이트 최승로고요. 이 최승로가 그때 냈던 개혁안이 시무 28조. 임금님, 이 28가지만 실행하시면 당신이 원하는 조화를 이루는 정치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안하게 된 거죠. 결국 성종이 이 얘기를 받아들임으로써 통치체제를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대표적인 내용들 교과서에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교과서 펴보실까요? 자, 교과서 119쪽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여요. 자, 여기 왼쪽에는 요 아저씨가 바로 광종이죠?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포로가 되거나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양인으로 돌아가게 하라. 노비 안검법이고요. 과거제 광종이라는 거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옆에 요거는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되겠습니다. 바로 당시 성종이 체제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벌였느냐라는 건데요. 자, 내용이 이미 다 나온 거죠? 7조.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볼수 없습니다. 때문에 각 지방에 수령을 파견해야 합니다. 지방에 수령을 파견해야 됩니다. 뭘 보냈다? 지방관을 파견했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3조. 봄에 연등해 겨울에 팔간해 너무 많아요. 백성들이 힘듭니다. 이를 줄여서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십시오. 불교와 관련된 행사들 늘려라 줄여라.
줄여라 볼수 있고요.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향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 급한 일. 자, 지금 우리는 나라 제도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니까 불교와 유교 좀멀더 밀어라. 유교죠. 자, 저 결국 최승로는 지방관 파견과 유교 중심의 통치, 요런 내용들이 중심이 된 시무 28조를 제시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으로써 유교 중심의 통치 이념이 고려에선 자리를 잡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통치 제도를 정비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안정화시켰던, 강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성종이고요. 그 결과, 자, 혼란을 겪었던 태조왕건이 잠깐 안정화시켰지만, 해종, 정종, 광종, 경종을 거치면서 혼란을 겪었던 고려 시스템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완벽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러면서 이 안정 속에서 호족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 분권적으로 흩어져서 살수 없거든요. 고려라는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층 변신을 하니, 이 호족 중에 어우 난 그래도 좀 세력 있어, 좀큰 놈이야. 대호족들은 보통 문벌 귀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으로, 이 호족들 중에 아난 중앙으로 권력 잡기는 좀 힘든데, 세력이 약한데 하는 놈들은 지방에 향리라는 세력으로 정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 때 전후로 이제 호족이란 세력은 사라지고요, 호족을 뿌리로 하는 문벌귀족과 향리층들이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려 초기 정치 모습이었고요. 왕건, 광종, 성종을 중심으로 쭉 업적 흐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질문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 다음 강의 또 듣고 싶다면 구독, 알람 설정 반드시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드라마 장면 편집해서 영상 완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2주 정도 방학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 좀더 부지런하게 영상 올려볼게요. 힘내봅시다. 화이팅! 요즘 새벽을 하고 나면 지나치게 나른해. 자고 깨면 어제인지 오늘인지 기억이 가물거린다. 태이감에서는 수면이 부족해 그렇다고 했습니다. 숙면을 돕는 차와 베개를 새로 올리겠습니다. 체량이를 남겨둘 테니 몸을 좀더 담그십시오. 왜 요즘 이상해? 동참이 오질 않는다. 잠들면 악몽만 꾼다. 여름볕이 다가온데 왜 이리 추운 거냐? 공주님 그만 오세요. 가야 우리가 살고 이 나라가 산대서. 태야, 저 문희방이 싫습니다. 멍청한 것, 다 널 살리려고 하는 짓이야. 어서 가. 가, 가, 어서 가라, 어서 가. 태야, 공주님이 아직 어리신데 건한국이 웬 말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 애가 시집을 가면 내가 위험할 때 군사라도 보내줄 거 아니야. 대광왕규는 찾았으나 십황제 내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다시 찾아봐. 어서!
지금이라도 어서 가십시오. 시끄럽다. 넌 내가 지켜. 형님! 저희 보내주십시오! 제발요! 저희 보내주시면 다신 고려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같이 자란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형님! 비켜라.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반역의 뿌리를 뽑아야 나라가 평안해진다. 비켜. 그만둬! 그 많은 피를 흘리고도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황해가 원래 피를 보지 않고는 얻기 힘든 자리야. 너도 조심해. 동복이라고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당분간 국경을 돌며 황궁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든지. 대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전방은 피해. 보급 부대로 가라. 제가 비겁하게 산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제 목숨줄이 얼마나 질긴지도 보고 폐하의 죄값을 얼마라도 대신 치러야죠. 은희 형님한테서 받아온 겁니다. 계곡사에 공양을 가야겠다. 폐하, 정의가 돌아왔는데 결단을 내리십시다. 경춘원군의 어미는 후배째인이에요. 이 고려를 후배째 피출에게 물려줄 순 없지. 정의를 황태제도 삼아 폐하의 뒤를 이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뭘로 보이십니까?
사람입니까? 돼지입니까? 황제의 병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효진의 사신단이 공물을 가져온다기에 황제를 겁이 나 줄까 하고 마른 천둥이 치는 때 골랐거든요. 근데 황제 눈앞에서 사신이 벼락에 맞아서 죽을 줄은 몰랐죠. 테이말론 지나치게 놀라 심기가 극도로 쇠약해졌다나요? 날 좀 좀 이렇게 좀 꺼내서 왕님! 저희 보내주십시오! 저 놈이야! 같이 한 예정을 생각해서 보내주십시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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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그쵸? 바로 이렇게 방금 보다시피 해정청종 얼마나 이 불쌍합니까, 그죠? 이 씩씩하고 멋져 또 왕들이 신경쓰일 걸서 하다가 이제 다 죽었죠. 물론 약간 드라마다 보니까 왜곡과 오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불안했다라는 것은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정종의 뒤를 이어주기 위한 사람이 바로 정종의 친동생이자 왕건의 셋째 아들이었던 광종이 되겠습니다. 이 광종은 이런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나서 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광종은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형님들 좀 죽지 않으려면 그래! 이 호족 세력을 어떻게든 짓눌러야 돼. 불안한 왕권을 강화시키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자, 여기서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 바로 왕건 이후. 이 후계자 왕들이 어떻게 왕권을 강화시켜서 안정화시켜 나가는지 오늘 광종의 개혁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왕이죠. 자, 고려사 할 때 한 3, 4명 정도 문제 탑으로 잘 나온 왕들인데요. 그 중에는 앞에 배웠던 태조 왕건이고요. 두 번째로 잘 나온 사람 바로 광종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개혁 정치를 통해서 뭐를 시도했던, 뭐를 목적으로 했던, 그쵸,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왕이고요. 즉 광종 대 본격적으로 호족셋들이 팍 기가 죽기 시작해요. 그럼 광종은 어떻게 왕권 강화를 하려 했는가, 요 부분을 오늘 제대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를 넘겨서 보면요. 자, 일단 광종은 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즉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뭐 광종의 집안 역시 충주 유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집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러 가지 면에서 호족들도 감이 오는 거죠. 아, 광종이 뭘 하겠구나. 요 놈은 즉위하면 왕권을 강화시킬 인물이야. 감이 빡 와요. 광종은 분명 100%, 아이고 왜 초점이 안 맞지? 광종은 분명히 100%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움직일 놈이야 라는 걸 호족들도 눈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에서 살아남았겠죠. 그러니까 광종이 일단 죽으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형님들처럼 자기가 이제 왕권 강화 도중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호족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호족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해요. 호족들아, 나 그렇게 나쁜 왕 아니야. 나 생각보다 니네 호족 많이 아낀다, 많이 사랑하고 있어. 광종, 그래서 즉위 초에는 전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할 것 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왕건이에서도 호족 포섭 정책 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호족들한테 그동안 우리 형님들이 많이 일찍 사망하시는 니네 신경을 못 써줬지 하면서 막 선물도 주고 이제 막 그 뭐지 폐물도 주고 식량도 주고 땅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막 그런 면모를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1년 2년 지나가면서 나는 내가 셋째라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호족들아. 나는 우리 형님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난 기껏해 이제 왕자로 살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나 왕으로서 역할을 하나도 몰라.
니네가 알아서 정치해. 그래서 호족들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러다 보니 그 호족들이 우리 예상과 다르네. 얘 왕권강 안 할 건가 봐. 얘 분영 있을 건가 봐 하면서 방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거의 그래서 10년 가까운 시간에 광종은 왕권강화 관련된 건 한 개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가까이 지나니까 호족들도 진짜 얘는 안 하나 보다. 왜? 방심을 완벽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광종은 암암리에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몰래. 그 과정에서 자기 사람들과 함께 과연 이 호족들이 강한 이유가 뭘까? 원인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광종이 이 사람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밝혀낸 아주 큰 호족 세력의 강력한 비결, 요게 바로 노비한테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결과 광종하면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자 가장 시험 출제율이 높은 정책이죠. 우리 이번 시험에도 나왔던 노비 안건법이 실시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비 안건법이에요. 그러니까 노비 아니 노비 문서거든요. 노비 문서를 검사하는 법이라서 노비 안건법인데 띄어쓰기 하던가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비 안건법이라고 많이 읽히더라고요. 원래는 여기가 띄어쓰기가 맞아요. 그래서 노비 안건법이고요. 그럼 광종이 이 법을 왜 하게 됐냐? 보니까 호족의 힘이 강한 이유가 호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비의 숫자가 이상하리만큼 많았어. 왜냐면 어디 보면 이제 약간 그 국가별 인구 구성 비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분 구성별 비율이 있을 건데 그 예상 통일 과정에서 이제 조사한 호구 문서나 이런 거 호적 문서 같은 거 보면 이제 예상되는 그 평민 수나 노비 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노비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비가 왜 이렇게 얘네한테 많지 하고 보니까 그 후삼국 통일 과정 중에서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다든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다든가 혹은 이제 전쟁 그런 아직 나라가 혼란하니까 호족들은 힘이 세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아직 호족 견제를 못할 때 호족들이 힘을 이용해서 혹은 돈을 빌려준 대출 요런 것들 등등등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노비가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신분이 평민이 맞는 건데 호족들의 힘으로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광종이 알게 된 거죠. 불법이면 법적으로 얘네는 충분히 뭐가 될 수도 있다? 평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광종이 하루아침에 명을 내린 거야.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 갑자기 얘들아 내가 소문을 들었어. 이 내 사랑스러운 백성들 중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애들이 무지 많대.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백성들이잖아. 내가 돌봐야 되는 애들이잖아.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지. 이 최소한 불법인 노비들은 좀 풀어주자. 원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자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게 워낙 합리적인 누가 봐도 타당한 이유잖아요. 그쵸? 불법인 거 원래 법대로 하겠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니네가 가지고 있는 노비 문서를 불법인지 아닌지 검사 좀 할게. 그래서 노비안 건법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 불법화됐던 노비들이 원래 신분을 되찾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평민 신분 책에 따라서 양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반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평민층, 양인층으로 회복을 시켜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노비였다면 호족의 명대로 호족들의 땅을 개척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를 쌓아준다든가 호족의 명을 받들어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병사 역할하는 군사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던 노비들이 전부 다 양이 되면서 노비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얘기는 노비가 줄어들었다. 노비가 만들어주던 경제적, 군사적인 것들도 호족들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족의 힘이 약화되도록 했던 그게 노비앙 건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법은 무슨 계층이 싫어할까요? 그쵸. 호족 계층은 요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불법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능력을 엄청나게 약화시켰던 대표법이 노비 안건법이고요. 심지어 요걸로 끝이 아니라 노비들이 평민이 됐잖아요. 노비는 물건인데 평민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이 평민이 된 백성들은 당연히 국가에 뭐를 내야 하는 게 의무다? 그쵸. 얘네가 세금을 내거든요. 즉 평민의 숫자가 늘어났다. 세금을 내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국가재정이 강화된다. 왕의 경제권이 강화되는 거죠. 역시 왕권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족의 세력 약화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재정 강화에까지 기여했던,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던 법이 노비안건법이고요. 그래서 광종하면 가장 유명한 법이에요. 요 법이. 그래서 이걸 광종이 실시하는데 호족들 막을 그게 없습니다. 결국 이건 통과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으로써 광종은 1차적으로 굉장히 권한을 강화시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광종의 모습을 보면서 광종의 편을 드는 사람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니까 광종은 생각하겠죠. 이왕이면 내 사람들 더 많이 뽑고 싶다. 내 사람들 더 높은 벼슬을 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호족의 힘을 호족이 아닌 내 사람들을 더 강화시키고 많이 뽑고 만들 수 있을까? 그러려면 관리를 뽑는 방식, 관리 등용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는데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때 광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소울메이트, 절친이 하나 등장하게 되죠. 바로 중국에서 건너온 쌍기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이름이 특이해요. 쌍씨의 이름이 긴 거죠. 그래서 이 쌍기라는 사람이 후주라고 해서, 그 아직은 5대 10국 시대일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중에 하나였던, 중국의 한 나라였던 이 나라의 사신으로서 쌍기가 광종한테 왔다가 광종이 이런 면모를 보면서 오이 간신데? 하면서 광종한테 반해서 이 사람이 고려인으로 귀화를 해요. 고려인 국적을 따네요. 그래서 이 쌍기가 그러면서 광종이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도움 역할을 주는데, 그러면서 광종이 가장 고민했던 관리 등용제도 쌍기가 팁을 주는 거죠. 우리 중국에서는요, 이미 당신이 원하는 이러한 관리 등용제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능력과 당신이 원하는 가치관에 맞게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제도, 그 제도가 바로 과거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이전까지 신본에 의해서만 벼슬이 임명됐던 골품제 대표적이죠. 그런 식으로 인용됐던 우리나라 제도가 극복되는, 실력을 드디어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인 과거 제도가 실시됩니다. 누구의 제안으로? 쌍기의 제안으로. 요거 내용 꼭, 요 두 가지 법은 그래서 광종하면 가장 유명한 거예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가 뽑히게 됩니다. 특히 과거제는 시험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누가 내요? 임금이 내거든요. 그래서 광종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광종, 분명 이 사람이 이제 나란 일 잘하는 것 중요하고 백성들 잘 보살피는 인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가치관은 임금에게 충성한 애를 뽑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이 강조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과거제 자연스럽게 유교적 능력, 임금의 충성을 강조하는 종교잖아요. 학문이잖아요. 유교를 가장 중시하는 고루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요 유교적 능력, 글쓰기와 말하기를 심사하는 게 바로 우리 제도사에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게 문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나란 일 글 쓰는 것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잡과, 승과 이런 것까지 이제 추가돼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과. 왜냐? 임금에게 충성하는 유교적인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옛날 같으면 내가 집안이 대호족이야, 집안이 잘 나가는 호족이야, 무조건하고 높은 관리가 됐던 이 호족 출신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요. 공부를 해야, 왕에게 충성해야만 요런 사람들이 선발이 된다라는 거죠. 역시 호족의 힘이 크게 약화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왕에게 충성하는 세력이 살아남게 되는 거고요. 요 과정에서 이제 호족들이 살아남게 해서 이제 점차 모습이 변해가니 이제 이게 나중에 문벌귀족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건 뒤에서 다시 보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광종 이제 이 두 가지 장치로 호족의 힘 엄청나게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노비안건법, 과거제. 호족들이 굉장히 화나겠죠.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다양한 특권들이 지금 전부 다 박탈이 된 거예요. 약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 자존심이 있지. 어디 나가서 내가 내 자식이 난 낮은 벼슬 출신이야. 공부를 못해가지고 나 되게 후미진 별 볼 일 없는 벼슬 같지요. 나 왕에게 눈밖에 났어요. 말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그거 싫겠죠.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 관리였는데. 그러니까 이 호족들이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일부러 더 비싼 고급스러운 막 비단으로 옷을 차려입고 막 이렇게 뽐내고 당겨요. 얼핏 보면 옷만 봤을 때 오, 저 사람 되게 높은 사람인가 봐. 오, 저 사람 되게 집이 부유한가 봐. 오, 저 사람 왕한테 사랑받나 봐. 이렇게 보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호족들의 남은 유일한 자존심인데 광종은 이거마저 박탈합니다. 바로 관리를 뽑았으니 이제 관리들의 서열을 맞춰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 우리 항상 관리의 서열은 뭘 통해서 보여줬죠? 옷이죠. 바로 광종이 공식적으로 관리가 입을 옷 공복을 제정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시에 봤던 목색 지정, 뭐 관복 지정 다 같은 거예요. 목색 관복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서나 이거 보통 광종은 공복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입는 옷을 제정한 거죠. 그러니까 너 높은 벼슬이면 높은 벼슬에 어울리는 옷 입어. 너 낮은 벼슬이면 낮은 벼슬에 어울리는 옷 입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출퇴근할 때마다 딱 관복을 입으면 와, 나 지금 별 볼 일 없는 벼슬입니다. 내 원래 대호족 출신인데 밀려났어요.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호족들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죠? 자, 결국에는 호족들이 연이은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근데 이게 다 명분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법적이니까 국가에 능력 있는 사람 뽑을래. 능력, 실력 통해서 신라가 망한 이유잖아요. 골품제의 모순. 능력 있는 사람 뽑을래. 그에 맞게 서열 맞추는 거야. 너무 명분이 타당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 건수가 없었거든요. 그거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족들이 경제 뺏겨, 군사 뺏겨, 정치 뺏겨, 자존심마저 뺏겨, 빡치는 거죠.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참지 못했던 많은 공신이나 호족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반란, 당연히 왕권을 어떻게 하려는 반란이겠습니까? 그쵸, 광종하고 반대된 입장이니까 왕권 약화와 관련된 반란들이거든요. 광종 입장에서 당연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결국에 광종은 아무리 대단한 집안일지라도 아무리 공이 많았을지라도 반란의 세력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처절하게 전부 다 숙청하고 제거합니다. 이걸 이제 공신 숙청, 뭐 호족 숙청 뭐 등등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숙청, 목을 잘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제거를 해요. 결국 이러다 보니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광종은 흔히 피해군주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죠. 그런 임금으로 많이 묘사가 돼요. 선생님 이거는 드라마 볼 때 영상을 못 찾는데 혹시나 찾게 되면 뒤에다가 조금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광종은 많은 신하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옛날 회종 보세요. 회종은 자기가 암살당하는 걸 알았음에도 왕교를 못 죽였는데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광종은 이로써 자신이 원했던 왕권 강화를 이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자신이 왕권 강화를 이뤘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으니까 뿌듯하고 이 왕권 강화가 됐다는 상징으로서 고려를 황제국이다. 황제국 체제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황제국 체제 하면 여러분 우리 항상 황제 티 낼 때 뭐 많이 쓰죠? 그쵸? 연호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황제국 체제의 일환으로서 광종 때는 연호가 사용됐다는 것도 역시 유명합니다. 연호 교과서에 보시면 광덕, 뭐 중풍 이런 표현이 쓰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연호를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황제로 여겼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황제니까 내 그 표현들도 이때 실은 알고 보면 다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우리 흔히 사극에 나온 전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 폐하 이렇게 부른다든가. 그래서 여러분 그 사극 자세히 보시면요, 조선 사극하고요, 고려 신라 사극하고요, 그 표현이 되게 달라요. 명칭 같은 거 왕 가르칠 때도 그렇고 막 세자, 태자 표현들 되게 다르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이때 고려 때까지는 은근 황제국 체제를 많이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광종 때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연호도 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수도 개경 있잖아요. 경자가 수도를 의미하는데 이 그러니까
여기가 수도인 거야. 근데 수도라고 표현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는 황제가 사는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황제 구실에 기여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광종 왕권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 과정에서 내내 자기만 안 듣는 신하들 있으면 다 죽여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왕이었다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광종도 사람인지라 이제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죽을 날이 다가올수록 이제 자기도 조금 이제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내 너무 사람 많이 죽인 것 같아. 나 죽으면 지옥 가겠지?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아위지옥 뭐 이런 거. 그런 데 떨어지겠지? 나도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나중에 환생하면 좋은 걸로 태어나고 싶은데. 광종도 불안한 거예요. 사후 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광종이 그러면서 내 죄는 오직 부처님밖에 씻어줄 분이 없구나 해가지고 이제 부처에게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제 광종 때 무슨 종교가 발달하게 되느냐? 불교가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광종은 불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발전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절도 또 막 여러 개 짓는데요. 가장 유명한 절이 귀법사라고 해서요. 기억난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바로 무신정권기에 우리 배웠던 귀법사의 난 할 때 그 귀법사예요. 그래서 귀법사라는 절도 짓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때 마침 또 불교계에서 굉장히 이름을 알렸던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규녀라는 스님인데요. 이 규녀라는 스님을 집중적으로 특히 후원을 하게 되면서 이 규녀를 통해서 많은 불교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교과서에는 규녀 스님이 안 나오는데요. 다른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불교사 가시면, 문화사 하실 때, 규녀가 아마 언급이 될 거예요.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그래서 그 굉장히 좀 고려 초기 불교 때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뭐 참고 삼아 팁을 주자면, 이제 규녀 같은 경우 특히 그 원효 스님을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규녀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했던 스님이 원효예요. 원효가 뭐 한 걸로 가장 유명합니까? 업적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그죠? 대중화죠. 그래서 규녀는 원효 스님이 했지만 아직 미흡한 대중화를 자기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특히 이제 고려 때는 이 원효 때랑 다르게 불교가 뭐 또 교종, 선종 훨씬 더 세분화되고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백성들한테 더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자신도 대중화에 되게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중화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우리 백성들 가장 친숙하게 느낄 게 뭘까? 해가지고 규녀는 불교를 노래로 알려요. 그래서 여러분 국어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향가라고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규녀는 향가라고, 요즘으로 치면 약간 힙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장르의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쇼미더머니에 나오실 분인 거죠. 규녀 스님이. 그래서 불교 버전의 힙합 만드셔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전파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내 창피하니까 여기서는 랩을 못하겠네요. 뭐 어쨌든 자, 그래서 광종 때 업적 다시 한번. 자, 광종의 가장 큰 목적은 왕권 강화였다라는 거고요.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 노비 안건법, 두 번째 과거제, 세 번째 공복제정, 네 번째 신하들 공신세력 숙청, 다섯 번째 황제국 제재, 여섯 번째 불교 후원, 요런 작업들이 있었다라고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종 정리할 수 있겠나요? 아주 어려운 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태조 왕건의 정책하고 비교해서 역시도 많은 정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광종, 이 불교까지 지원해가면서 열심히 자신의 죄를 반성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이때 약간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계속 의심병이 생긴 거죠. 이 사람도 죽이고 하다 보니까 이 상당히 나중에 약간 미치광이 모습도 있다고 해요. 사료상에 보면, 물론 신하가 쓴 사료라서 신하들이 이제 기록한 왕의 모습이니까 아마 더 그런 뭐 포악한 모습을 묘사를 했던 것 같아서 광종이 상당히 말년으로 갈수록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조금만 대들어도 다시나 죽여버리고 약간 그런 군주처럼 묘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면 누구도 의심하느냐,
아들도 의심을 해요. 그래서 광종의 그 왕비가 낳았던 나중에 경종이라는 왕이 되는 사람인데요. 태자 때부터 이 태자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예, 뒤 광종의 뒤를 이을 사람인데 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틈을 타서 나 죽이고 왕 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들까지 막 불신을 해요. 마치 옛날 궁예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막 아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계속 경종이 한마디면 영모로 죽을 뻔했는데 그 전에 광종이 나이 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경종이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경종은 아버지에게 사랑도 못 받고 의심사하고 이런 게 되게 익숙했던 왕인 거지. 그러니까 내심 이 사람은 신하들의 입장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니네도 그랬지 나도 그랬어 아빠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심하고 나 죽이려고 그랬어 니네도 그랬지 신하들이 바로 호족 출신 신하들이 임금님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억울하게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해서 경종한테 막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종이 불쌍하잖아요 이 신하들. 그래서 이 신하들한테 니네 그 한을 풀려면 그래 내가 봐도 야 너 A야 니네 아버지 마저 그때 돌아가실 때 내가 진짜 마음이 아팠어. 근데 그때 내가 아빠한테 하면은 아빠가 또 나 죽일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어. 미안해. 아이고 B야 너 그래 그때 여동생이 노비로 팔려갔지. 너도 영모에 휩싸여가지고는 내가 그 여동생 구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니네 소원이 뭐니 어떻게 하면 하늘 풀까 했더니 신하들 욕을 해요. 임금님 저희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세요. 복수법이란 거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거 말고도 잘한 일도 있는 왕이긴 한데요. 그게 복수법을 제정을 함으로써, 복수의 기회를 줘요. 여러분, 근데 얘네가 실제 복수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광종이잖아요. 근데 광종은 이미 죽었잖아요. 누구한테 복수할까요? 이 호족들이 누구한테 복수를 하냐? 바로 이 과거제로 등용됐던 광종의 밑에서 함께, 광종과 함께 이 개혁 정치를 했었던 이 신하들을 얘네가 대거,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경종 때도 또 한 번 피해 쓰나미가 몰려칩니다. 이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과정에서 경종이 이걸 보면서 아차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한 피해 쓰나미가 올 줄 몰랐어. 뒤늦게 복수법을 폐지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미 너무 많은 신하가 죽은 거예요. 경종이 후회를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생각이 짧고 내가 멍청해가지고 죄 없는 신하들 또 엄청 죽였어. 아이고 나 같은 놈이 왕이 돼가지고 결국 경종이 그래가지고 실망감에 정치에 손을 놓은 채 이제 그 술만 마시다가 결국 이 사람은 금방 죽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있지만 아이고 아빠랑 나가 아빠처럼 폭력지고 나처럼 멍청한 이런 왕의 피를 잃은 내 아들한테 왕위를 못 줘. 그러면서 자기의 사촌 동생을 불러서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성종이고요. 자, 성 완성하다는 의미를 짓니다. 자, 성종 바로 고려의 통치 체제를 완성한 임금이다라고 해서 성종이 성종이 되겠습니다. 즉 성종은 본 거죠. 아, 왕권이 너무 강해져도 나라가 피해 쓰나미가 몰아치는구나. 하지만 해종이나 정종을 봤을 때 왕권이 너무 약해도 나라가 불안하고 왕이 오래 못 살아. 자, 그러니까 둘의 권력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그치. 왕권과 신하의 권리가, 왕과 신하 사이가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통치체제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성종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의 시스템, 제도를 완성한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종 혼자서는 무리수예요. 그래서 성종이 때 많은 신하들한테 어떻게 하면 니네랑 내가 싸우지 않을 조화로운 권력을 이루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겠니? 신하들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이때 아주 기똥찬 아이디어를 내밀었던 사람이 바로 성종의 소울메이트 최승로고요. 최승로가 그때 냈던 개혁안이 시무 28조. 임금님 이 28가지만 실행하시면 당신이 원하는 조화를 이루는 정치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안하게 된 거죠. 결국 성종이 이 얘기를 받아들임으로써 통치체제를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대표적인 내용들 교과서에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교과서 펴보실까요? 자, 교과서 119쪽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여요. 자, 여기 왼쪽에는 요 아저씨가 바로 광종이죠?
본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포로가 되거나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양인으로 돌아가게 하라. 노비 안거법이고요. 과거제 광족이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옆에 요거는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되겠습니다. 바로 당시 성종이 체제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벌였느냐라는 건데요. 자, 내용이 이미 다 나온 거죠. 7조. 임금이 백성을 다스린데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각 지방에 수령을 파견해야 합니다. 지방에 수령을 파견해야 됩니다. 뭘 보냈다? 지방관을 파견했다.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13조. 봄에 연등에 겨울에 팔간에 너무 많아요. 백성들이 힘듭니다. 이를 줄여서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십시오. 불교와 관련된 행사들 늘려라 줄여라. 줄여라 볼 수 있고요.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 급한 일. 자, 지금 우리는 나라제도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니까 불교와 유교 중 뭘 더 밀어라? 유교죠. 자, 결국 최승로는 지방관 파견과 유교 중심의 통치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된 시무 28조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으로써 유교 중심의 통치 이념이 고려에선 자리를 잡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치 제도를 정비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안정화시켰던 강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성종이고요. 그 결과 자 혼란을 겪었던 태조왕건이 잠깐 안정화시켰지만 해종, 정종, 광종, 경종을 거치면서 혼란을 겪었던 고려 시스템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완벽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러면서 이 안정 속에서 호족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 분권적으로 흩어져서 살 수 없거든요. 고려라는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층 변신을 하니 이 호족 중에 어우 난 그래도 좀 세력 있어 좀 큰 놈이야. 대호족들은 보통 문벌 귀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으로 이 호족들 중에 아 난 중앙으로 권력 잡기는 좀 힘든데 세력이 약한데 하는 놈들은 지방에 향리라는 세력으로 정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종 때 전후로 이제 호족이란 세력은 사라지고요. 호족을 뿌리로 하는 문벌귀족과 향리층들이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려 초기 정치 모습이었고요. 왕건, 광종, 성종을 중심으로 쭉 업적 흐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질문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 다음 강의 또 듣고 싶다면 구독, 알람 설정 반드시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드라마 장면 편집해서 영상 완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2주 정도 방학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 좀 더 부지런하게 영상 올려볼게요. 힘내봅시다. 화이팅!